백악관의 새 주인을 차지한 트럼프. 트럼프의 귀환에 따라 어떤 산업은 웃고 또 어떤 산업은 벌써부터 울상입니다. 이 가운데 수혜가 예상되는 우리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업입니다. 왜일까요?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결과가 나온 직후에요.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 건조 능력을 알고 있다면서 선박 수출뿐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조선업을 콕 집어서 협력 대상으로 강조한 거죠. 대체 무슨 이유로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 조선업을 꺼내든 걸까? 그 속내에는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해양 패권 다툼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강대국 싸움에 변수로 떠오른 한국의 조선업.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대비해야 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미중 패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바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바다인데요. 차영주 수장님, 이 인도태평양 지역인데 여기서 미국과 중국 왜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죠? 두 가지 면을 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태평양으로 잘라서 보면 그 미국과 중국 입장에서 보면 군사적인 이제 대치가 가능한 그런 국면이 있고요. 예. 근데 그 동부가 이제 태평양 지역과 인도양으로 가게 되면 경제 분야가 또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동에서부터 출발한 수많은 그 원유라든지 수많은 선박들이 이제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세계 교역의 한 60% 정도 차지하고요. 60%요? 예. 세계 GDP에도 또 공교롭게 60%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주요 원자재의 수송 통로이고 또 이제 수출품의 통로이고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맞물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기존의 현상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그래픽에 나오는 저 해협 세 곳을 지나는 게 해상 교역의 60%를 차지. 그러니까 이제 말라카 해역 같은 예. 경우는 이제 싱가포르를 통과해서 말레이 반도를 통과하는 그러니까 중동으로 가기 위한 최단거리이지 않습니까? 네. 호르무즈 해역 같은 경우는 주요 원유를 수송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죠. 예. 호르무즈의 저 호자 위에가 바로 이란이기 때문에 이란이 이제 저거를 막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원유 대란이 일어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곳은 우리가 이제 수에즈 운하가 있다 보니까 예. 전체적으로 상선, 유조선 이런 것들이 주요 통과하는 통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 교수님, 그러면은 저 지역을 둘러싼 미중 간의 군사적인 이해관계는 어떻습니까? 한참 심화될 때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항상 분쟁 요소가 있다 예. 이렇게 하다가 미국이 세일가스가 발견됐잖아요. 예. 그 이후부터는 미국 그쪽이 신경을 별로 안 썼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원유의 80% 거리 지나가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거기를 막으면 우린 저 금세 네. 뭐 경제가 마비되다시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해협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시진핑이 취임하면서 중국 몽을 실현하겠다. 중국의 예. 꿈을 실현하겠다면서 1대1로를 했잖아요. 그렇죠. 1대1 전략인 이 예.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데가 일로 해상 그 진주 목걸이죠. 1대1로에서 예, 일로다. 예, 진주 목걸이 해가지고 뭐 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그다음 미얀마 예. 이런 데 다 항구를 자기 뭐 임차를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저 북아프리카 지부티 여기에는 네. 뭐 해군 회의 기지를 건설한 거예요. 중국이 직접. 네, 중국이. 예. 그래서 요는 태평양은 정말 미래의 그 자원의 보고잖아요. 그래서 예. 해양 영토 확장이 양국에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여기 중국은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확장하고 있고 중국, 미국은 야 우리가 과거부터 태평양 물이 마당에 예. 있는데 왜 나오려고 해? 그렇죠. 못 나오게 하고 예. 중국은 나가려고 하고 이게 굉장히 심화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군사력까지 동원되는 상황인데 네. 뭐 해군력도 엄청나게 중국이 따라가고 있고 이래서 굉장히 지금 각국의 이익이 첨예된 이런 환경이 그냥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군 기지를 중국이 직접 임차하거나 아니면 해외 군사 기지를 구축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아까 그 점선을 따라서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는 걸 구사하고 있다. 이런 설명이신 건데 그럼 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요. 그러면 저 중에서도 가장 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남중국해 일대입니다. 대만을 포함하는 남중국해 일대에서 예. 미중의 전략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팽창하려는 중국과
거기에 대해서 주권 침해에 대해서 저항하려는 아세안 국가들 예. 그리고 팽창하려는 중국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충돌이 저 남중국해 전체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중국이 저 남중국해 저 넓은 바다의 80%를 자기 나라 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지도상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인도네시아든지 자기 나라의 영토하고 맞닿아 있는 영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영해들을 무시하고 무조건 자기 바다라고 중국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저기에 해상 민병들을 풀어가지고 해적 비슷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상 민병들을 단속해 할 중국 해경은 오히려 올해 2024년 6월에 네. 필리핀 해군 장병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손도끼와 곤봉, 망치 이런 걸로 구타를 해서 필리핀 장병 한 명이 우측 엄지손가락이 절단이 났어요. 그런 심각한 행위들을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은 저 일대에서 폰오프, 항해 자유작전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적으로도 실제로 압박을 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 군종별로 미국의 육해공 해병대가 저 일대에서 전부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에 기울이고 있어요. 미 육군 같은 경우는 네. LRHW라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제일 다영역 포스에 전력화시켰는데 그 필리핀 일대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필리핀 루손섬 일대에는 저 일대에 2,500km 정도 나가는 사거리를 지닌 미사일 포대를 설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철수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요? 그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 미사일 포대를 오히려 타이푼 중거리 미사일 포대라는 건데 이걸 필리핀이 오히려 구매를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영구 주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타이푼 포대가 나중에 LRHW로 바뀌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감내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이런 무기체계들이 무인 무기체계, 네메시스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무기체계들이 중국을 둘러싸고서 저 남중국해 일대에서 전개되거나 함정 격침 훈련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대단히 활발히 하면서 중국의 네. 팽창 야욕을 저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해 주신 것만 방금 상당히 치열하게 미중이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도 있다고 해요. 미국에게 대만은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과 같다. 이런 설명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데 그럼 저기서의 미국과 중국의 해군력이 상당히 치열하게 맞붙을 것 같은데 지금 현 주소와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으시다고. 예, 그렇습니다. 예. 중국이 운용하는 전함은 네. 총 몇 척일까요? 총 몇 척? 미국이 지금 현재 219척으로 예. 나와 있는데 중국이 과연 몇 척을 운영하고 있을까요? 미국보다는 좀 적게 운영하지 않을까요? 한 200척 될 것 같은데요. 정답은 예. 234척입니다. 미국보다 많네요. 중국이 예. 이제 미국보다 운영하는 전함 수는 좀 더 많이 현재 있는 상황인데 예.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깊게 좀 들어가 보게 된다라면 표면적으로 보면 일단 뭐 물량 면에서는 예. 중국이 훨씬 더 크죠. 그다음 운항 이제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함정을 건조하는 능력을 보더라도 예. 미국과 중국은 거의 뭐 비교할 수 없을 그래요? 정도의 예.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외형들을 보게 된다라면 향후에 그러면 예. 어떻게 배를 찍어내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 이제 수주 비율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선박 수주의 한 60%를 이제 중국이 가져가고 있고요. 우리가 대략 한 30% 정도, 일본이 한 2% 정도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놓고 보면 야 이거 우리가 미국이 강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중국이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야?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저는 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양과 질의 차이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이 운용하는 그 전함과 예. 중국이 운용하는 전함의 차이점은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미국 7함대가 중국 전체 군력을 아우른다 뭐 이런 보고서도 제가 읽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수주만 하더라도 중국이 전 세계 수주의 한 60%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예. 실질적으로 중국 배 대부분은 우리 한국 엔진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네. 일본보다 수주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고부가치 선박 같은 경우는 설계도물 때 일본 걸 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외형만 놓고 본다라면 중국과 미국이 대등해 보이거나 중국이 다소 앞서 보이긴 하겠습니다만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이면에 읽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아까 제조 능력에도 차이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조 능력에 어떤 좀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조 능력이라는 게 단순하게 예. 이제 우리가 군함과 뭐 상선과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이제 볼 수도 있긴 하겠죠. 함정, 그러니까 이제 전투와 풀이한 함정을 놓고 본다라면 네. 미국 일로 보면
중국이 한 230배 정도가 높습니다. 예. 아, 그런데 이제 여기서 1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네. 1은 미국은 항공모함이고 예. 중국 같은 경우는 단순한 구축함 이하급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네. 어찌됐든 중국 입장에서는 대규모 이제 물량 공세가 가능한 예. 그런 수준까지도 나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뭐 이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이제 해군사관학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지금 이거보다 한 150척 정도 중국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더 늘어날 수 있다. 근데 지금부터 예. 늘어나는 것은 기술력에 있어서 예. 격차가 상당히 해소된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그래요. 때문에 예. 동북아 중심으로 한 긴장도는 더욱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해양 굴기가 상당히 치고 올라오는 모습인데 그러면은 중국의 해군력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크게 시작했습니까? 원래 이 예. 군사력이 크려면 자극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도 예. 마찬가지 일본에서 계속 독도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해군력이 키우는 것 같이 네. 중국도 마찬가지 자극이 많았어요. 근데 한 3차례 대만 해협 위협이 있었는데 예.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의 중국을 만들겠다. 그래서 시진핑이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끌고 나가고 있으면서. 그런데 1995년, 96년 간에 그 이동우의 총통이 예. 선거를 앞두고 막 미국에서 강의도 하고 하면서 독립을 계속 주장했어요. 네. 그러니까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이건 뭐 계속 그 미사일 공격하고 막 이런 훈련하고 이랬단 말이죠. 예. 그래 거의 뭐 그 대만을 뭐 흡입할 것 같이 이렇게 막 치고 나오니 미국에서 그 항공모함 두 개 전단을 보냈어요. 아 그래요? 인디펜던스하고 네. 니미츠함 보내면서 갔 딱 장악하니 꼼짝을 못한 거예요. 꼼짝을. 네. 말로는 큰 소리 빵빵 쳐놨는데 중국이 보니까 뭐 감이 엄두가 안 나거든.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거 안 되겠네. 그때부터 구축함 만들어내자, 항공만 만들어내자 이런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수적으로는 뭐 급성장을 했는데 아직 성능 면에서는 굉장히 뒤져요.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뭐 거의 90년도 후반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해온 덕분에 지금 뭐 항공모함도 세 척, 구축함은 뭐 오히려 미국보다 많고 네. 이렇게 굉장히 양적으로 급성장을 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미국은 이거 적당히 생각하면 안 되겠네. 이 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뭐 미국도 이제 우리 선박 건조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네. 중국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짧게 정리를 해보면은 그 대만 해협 위기 때 미국이 보낸 항공모함이 어떻게 보면 자극을 받아서 중국이 이렇게까지 해양 굴기에 나섰다 이런 설명이신 그렇지, 건데 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사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해군력에서 항공모함이 도대체 얼마나 좀 중요한 역할을 하길래 중국이 이렇게까지 자극을 받은 걸까요? 항공모함의 기본적인 역할은 예. 함대의 방공작전 그리고 적 함대를 탐지하고 그 함대를 경멸하는 것이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항공모함에서 어떤 함재기를 운영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죠. 즉,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중국의 항공모함들 같은 경우는 네. 스키점프 방식으로 이륙을 하죠. 저 방식을 가리켜서 스토바라고 합니다. 스키점프대로 이륙을 하고 어레스트 와이어로 걸어서 착함을 하는 방식인데 예. 문제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J-15T, 저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저 함재기가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함재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스토바 방식, 스키점프대로 이륙을 해야 되니까 대량의 연료를 써야 되죠. 네. 그리고 저런 방식에서는 강제 사출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조기경보 통제기를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기경보 통제기를 운영하지 못하는 항모와 그것을 예. 운영하는 항모의 전투력 차이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거든요. 저런 항공모함은 통상적으로 조기경보 통제 헬리콥터를 운영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공모함을 세 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곤 하지만 지금 이륙하고 있는 저 중국의 함재기들 자세히 보시면은 날개 양끝단에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두 발밖에 안 달아놨거든요. 네. 왜냐? 무거운 대한미사일 달면 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의 항공모함 전력은 현재 미국과 맞설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섰다라고 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중국의 항공모함 수준은 조금 미달이다 이런 평가를 해주신 건데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도 항공모함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 해군력에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개발을 할 텐데 지금 그러면 중국의 항공모함은 몇 대고 수준은 어떻습니까? 두 척은 예. 취역을 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한 척은 시운전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배는 러시아가 소련이 붕괴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건조하던 거 그걸 네. 가져다가 뭐 해상 공원으로 쓰겠다 하더니 그걸 급변해 가지고 항공모함으로 개조해서 이제 한 게 랴오닝함이고 그거 2013년에 취역을 했어요. 네. 그다음에
그거를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산둥암은 자체 기술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설계 모델은 러시아의 쿠즈네크 조프 항공모함 네. 그 형을 따가지고 만든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그건 배가 작으니까 예. 그냥 자적으로 뭐 속력을 올릴 수 없어가지고 스키 점프대로 이렇게 올린단 말이죠. 아, 예. 그거를 만드는 수척은 이미 시험 평가 다 끝나서 운용하고 있고 하나는 푸젠함이라고. 예. 푸젠함이라고 이거는 그보다 크기를 키웠어요. 그건 두 척은 한 6만 원, 6만 톤, 6만 5천 톤인데 푸젠함은 8만 톤 정도 그 이상인데 요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항공모함에서 캐터펄트라고 있어요. 속력을 예. 250km 이상 올려줘야 뜨거든. 그래서 예. 그걸 던져주는 걸 캐터펄트라고 하는데 그거는 미국 항모같이 그게 정상적으로 했는데 그거를 이제 운용하겠다. 그래서 지금 푸젠함이 자기들이 과거에 만든 두 항모보다는 훨씬 업그레이드인 모양으로 만들고 있다. 예. 예, 이렇게 하는데 원래 뭐 다음 네 번째 배부터는 추진항으로 가겠다 했는데 지금 예. 그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중국은 중국 몽을 실현하기 위해서 태평양으로 진출하는데 항공모함이 기초적이다, 기본적이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뭐 2035년까지 뭐 6척을 만들어 운용하겠다 이런 포부를 보이고 있어요. 6척까지 만들겠다는 포부가 있지만 아까 임철균 연구원 설명에 따르면 미국과의 기술력 격차는 상당히 있다 이런 설명이신 건데 그러면 이 부분이 사실 궁금해요. 트럼프가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미국이 그러면은 뭐 왜 이렇게 긴장하고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건지 해군력에 있어서요. 네. 예. 그것은 중국 해군의 질적, 양적 성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함재기 같은 경우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J-15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원래 우크라이나에 T-10K3라는 시제기가 있었는데 그게 수호의 33이라는 전투기를 만드는 데 쓰인 시제기인데 네. 이걸 중국이 어떻게 수입해 와가지고 만든 게 저 J-15거든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자국 해군의 공군 장교들도 부상을 입었었어요. 네. 적을 몰다가. 그런데 구축함의 경우는 얘기가 다릅니다. 앞서 우리 평론가님과 교수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중국은 052T, 054 프리깃, 052T 구축함, 055급 서방에선 순양함이라고 네. 평가하고 중국은 구축함이라고 하는 함정이 있어요. 이런 함정들을 정말 벽돌 찍어내듯이 붕어빵 찍어내듯이 찍어내고 있어요. 특히 052T와 054를 네. 중심으로. 그리고 055급 구축함에 가면은 예. 이 구축함이 112셀의 VLS 수직 발사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전방에 64개, 후방에 48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네. 저 구축함이 구역 방공 능력이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A4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고 네. 그렇다는 얘긴 중국이 지금은 비록 항공모함에 탑재되어 있는 함재기의 성능도 미달이고 예. 조기경보 통제기를 탑재를 할 수가 없으니 CEC, 협동작전 능력을 수행할 능력도 없지만 차근차근 그 능력들을 갖춰나가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어요. 구축함을 통해. 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중국은 남해 함대, 동해 함대, 북해 함대를 한 지점에 집중을 할 수 있지만 네. 미국은 전 세계의 군사 안보를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저 늘어나는 수백 척 단위로 늘어나는 저 해군력에 맞서서 7함대만으로는 이제 앞으로는 질적 양쪽으로 위험한 순간이 예. 도래할 수도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미군의 항공모함 하면은 뭐 2차 세계대전 때도 상당한 활약을 했을 정도로 그때 전성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정도인데 그런데 이게 어쩌다가 도대체 미국이 이제 뭐 항공모함 시대가 끝났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된 거죠? 미국의 항공모함 시대가 끝났다고 얘기를 한 거는 트럼프 네. 행정부 그 말기에 국방장관 대리를 하셨던 분이 이제 주장을 하신 건데 예. 제가 볼 때는 항공모함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아요. 예. 항공모함 시대가 끝났다면 중국이 네. 기를 쓰고 항공모함을 만들어야 될 이유도 없고 미국도 항모 탑재용 전투기를 계속해서 생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러냐? 지금 미국의 조선업이 여러 가지 파업이라든지 안 좋은 상황에 직면해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예산 범위 내에서 함정을 건조하지 못하는 사례가 너무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해군 함정이라는 게 바다에서 떠다니다 보면 부식도 생기고 예. 정비 수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 정비 수리조차도 자국 내에서 소화를 못 시킬 정도로 조선업의 수준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미국 잠수함의 30%가 수리 대기 중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미국 잠수함의 30%가 수리 대기 중인 거는 예. 조선업이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 예. 뭐 계획된 수리 예정이 그거인 경우도 있고요. 예.
그것보다 훨씬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새로운 항공모함, 제네럴 포드라는 항공모함을 만들면서 거기에 전자기식 사출기를 집어넣은 새로운 차세대 항공모함을 만들려고 계획했던 네. 예산이 있었는데 100몇억 달러 정도 되는 예산이 있었는데 이게 나중 되니까 23% 이상 급증을 하는 거예요, 예산이. 그러면서 이렇게 예산이 급증을 하면 차라리 네. 이 돈으로 무인 함정들을 수백 척을 만들어서 바다에 띄우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어차피 지금 조선업들 저렇게 파업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미 국방부 내에서 나오면서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거고 다른 하나는 중국의 A2AD 전략과 연관이 있습니다. 네. 중국은 미 항공모함이 자국의 영해로 접근하는 것을 도련선에 접근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대함탄도탄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게 둥펑 21D라는 건데 그거를 초음속으로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무인기와 연동을 시켜서 타격을 할 수 있다라고 중국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모전단이라는 것은 바다에서 항상 기동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타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앞으로 계속 발전하게 되면 언젠간 저 대함탄도탄이 실제로 항모전단을 타격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짧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 미국의 항공모함 시대가 끝났다. 이게 어쨌든 국방장관 대행 입에서 직접 나온 얘기이기도 하고 또 미국의 조선업 현실이 상당히 낙후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교수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 것 중에 예산 문제도 있지만은 예. 미국의 조선업이 쇠퇴했어요. 자국의 그 조선 존스법이라는 예. 법이 미국의 조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그게 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무슨 법이죠? 예. 자국 내에서 운용하는 연안에서 운용하는 선박은 네. 다 미국에서 건조돼야 되고 미국 사람이 건조돼야 하고 예. 이런 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자국 내에서 모든 걸 해결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1920년도에 만든 예. 법인데 아직까지 그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바람에 지금 미국은 뭐 조선업이 거의 쇠퇴 5개 조선소밖에 없다고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건조 인력도 그냥 그만둔 사람이 많아요. 그래요? 특히 2000년대 예. 이후 들어가서 2만 명 정도 그만뒀다니까. 네. 그래서 요즘에는 미국 수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국은 비상이 걸린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네. 태평양에서의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예. 이건 뭐 우리는 자기들은 항공모함이라는 거대 항공모함을 가지고 11척 가지고 대단한 거죠. 슈퍼파워인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왜 전쟁이 일어나면은 군함수도 중요한 거예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 때문에 군함수를 늘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시동을 걸려 하니 인원이 없는 거예요. 조선소 네. 시설 투자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뭐 찾아보자. 우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나. 네. 찾아보다 보니까는 한국에 2월 달에 대토로 해군성 장관이 왔어요. 예. 깜짝 놀란 거예요. 양계 현대조선소하고 한화오션을 그러니 예. 자기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스마트십을 절차를 적용해서 만드는데 네. 뭐 예측하고 고장 진단하고 이런 것들이 엄청 발달돼 있고 그다음에 요구하는 수준을 제대로 맞춘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네. 미국은 수리하는 것도 지금 제대로 못 맞춰요, 기간을.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최근에 이제 남사군도에서 이제 부딪혀가지고 항공 저 핵잠수함이 곧 저 앞에 함수가 막 찌그러졌어요. 그걸 고치는데 20개월을 가서 대기하고 또 한 36개월 정도 이 걸린다. 이런 네. 얘기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네. 우리 한국하고 협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팽배한 거예요. 미국에.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 뭐 필리 조선소도 네. 우리가 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MR로도 우리한테 부탁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국하고 저 미국하고 조선업이 협업을 할 수 있는 네. 상황을 우리 예측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예요. 콕 집어 전화하면서. 네. 그다음에 그 보좌로 간 왈츠 이런 사람들 계속 얘기하니까 네. 지금 우리 한국의 조선업에서는 야 이거 아주 좋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공모함이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한국 해군 거니까 제가 좀 더 얘기했는데 항공모함은 옛날에 지금 뭐 엄청난 파워를 자랑했죠. 2차 대전 때 일본하고 미국하고 싸우면서 그것이 전쟁의 승패를 가뤘잖아요. 네. 그러나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너무 돈이 많기 때문에 많고 많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인구도 이제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무인화를 하자. 예. 항공모함을 대체할 게 뭐냐. 이렇게 찾고 있으면서 하는 것들이 무인 함정을 건조하고 이런 이제 분위기로 가고 있죠.
어쨌든 설명해 주신 거는 구원투수로, 미국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게 한국의 조선업이다. 이 설명이신 건데. 이쯤에서 차영주 소장님 또 퀴즈 준비되어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미국이 주목한 세계 최고의 군함은 저기 이제 미국 네. 국기가 달려 있긴 합니다만 땡땡땡땡땡이다. 땡땡땡땡땡이다. 뭐 아까 한국 조선업에 주목을 한다 그랬으니 그렇죠. 우리나라 군함일 것 같긴 한데. 예. 우리나라의 세종대왕함입니다. 세종대왕함. 예. 그 우리나라가 예. 이제 최초로 개발한 이지스함이고요. 저 기술 자체를 우리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예. 스스로 설계 운용까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 아주 훌륭한 선박입니다. 지금 이제 정조대왕함까지 이제 차세대 버전까지 나왔는데요. 저게 세종대왕함. 예. 세종대왕함인데 저게 이제 이지스함이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는 거죠. 대공 예. 대함, 대잠수, 대함 이런 것들 이제를 다 할 수 있는 건데 저게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따라잡는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간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앞서 이제 평론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미국도 기술이 없어서 새로운 항공모를 건조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이지스함 같은 경우 대략 한 8천억 정도만 한 척을 만듭니다. 근데 저것을 동일한 성능으로 대략적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만들면 한 3배 정도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우리한테 이제 협업을 해달라는 것도 예. 저걸 좀 만들어달라는 어떤 그런 제스처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력이 뛰어나니까 예. 만들어라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보다가 니네가 만들면 네. 싸게 좋은 것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그렇군요. 선박이라는 것은 만들 때 이게 무한정 그냥 막 총 찍어내는 게 아니라 도크도 있어야 되고 다른 나라의 관계, 우리나라의 관계 예. 이런 거 있다 보니까 일단 미국 우선주의로 좀 줘라. 니네가 2, 30척 만들 수 있어. 그 능력이 있으니 네. 저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생각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찌 됐든 지금 이제 미국이 저렇게 된 것이 이제 리사 프렌체티라고 그 과거 이제 미국 해군 참모총장이셨던 분인데 중국이 일단 물량 공세로 나오니 네. 그러니까 이지스함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 한국 그 선박에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리사 프렌체티가 지금 예. 참모총장일 거예요, 아마. 지금. 아, 네. 그렇군요. 그 이렇게 건조 능력이 어쨌든 우수하니까 한국에서 만들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트럼프가 또 콕 집어서 얘기한 게 보수 수리 분야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네. 얼마나 또 우리나라가 뛰어나길래 그런 거죠. 그걸 MRO라고 하는데 예. 함정 전체의 생애 중기기를 관리하는 사업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미국의 존스법에 따르면은 그것조차도 미 국내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역량이 안 되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일본이나 이런 곳에서 해왔던 것을 예. 이제 우리나라에까지 요청을 하기 시작한 거죠. 대표적으로 올해 9월에 입항한 미 해군 함정의 윌리 슈라호라는 게 있어요. 이 함정은 군수 지원함인데 네. 바다에 떠 있는 다른 함정한테 유류도 지원해주고 보급품도 보급해주는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전투 함정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군사 기밀적으로는 덜 민감한 함정. 을 먼저 한국한테 한번 맡겨본 거예요. 예. 여기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라고 맡겨봤는데 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훌륭한 시설과 스마트시 건조 능력과 이런 것들을 미뤄봤을 때 관리 능력도 상당하다라고 미국이 굉장히 만족을 표한 거죠. 미 해군에서 저것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그렇군요. 그걸 예. 이번에 트럼프 인수위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사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계속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서 압박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가 어쨌든 조선업, 훌륭한 조선업을 갖고 있으니 이거를 어떻게 협상의 카드로 좀 써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어떻게 잘 지적하셨어요. 예. 그 얘기 꼭 하려고 했는데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협상이에요. 그래요? 협상 예. 원래 주고받아야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한미동맹 70여 년 되면서 많이 의존해왔잖아요. 예. 미국에. 근데 드디어 우리도 이제 좀 갑의 위치에서 얘기할 수 있는 찬스가 온 거예요. 그래요? 예. 왜냐면은 사실 미국이 모든 군사 기술도 앞서고 뭐 여러 가지 문화도 앞서고 있지만은 지금 자기들의 법에 의해서 조선업이 후퇴하는 상황이 그러니 네. 우리한테 SOS를 친 거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 당연히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해야죠.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유럽 EU 국가에 대해 방위비를 GDP 2% 올려라. 네. 그랬는데 거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러우 전쟁 생기니까 그때 당시에는 6개 국가가 2% 올렸는데 지금은 23개 국가, EU 국가 32개 중에서 23개 국가 올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방산 수출이 막 호조를 이루면서 우리가 이제 뭐 물 들어올 때 노를 젓자.
예. 이래가지고 막 지상무기 많이 팔렸잖아요. 네. 탱크, 자주포 이런 거 팔려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또 그 분위기가 이어지다가 또 전쟁에 어떻게 드러냈다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죠. 계속 팔릴 것인가. 예. 이런데 미국에서 또 조선업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조선업은 배는 덩치가 커요. 뭐 예. 탱크 400대, 뭐 자주포 400대면 군함 한 척이면 돼요. 네. 이 정도로 오니까 야 이거 우리 찬스다. 그런데 미국은 친류하는 나라가 별로 많지 않아요. 예. 일본이나 우리는 친류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말씀하셨지만 MR로 들어온 기후에 엄청 깨끗하게 배를 예. 유지하고 정확한 시간에 델리버리를 하면은 신류가 쌓이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미국에서 우리 그렇지 않아도 함정 건조 능력 부족한데 건조도 해주세요. 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최고의 찬스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번 기후에 기브앤테크를 확실히 해라. 그렇게 하면 방위 분담금도 줄이고. 네, 이번 기회에 어쨌든 협상의 카드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코너를 마무리하기 전에 지식 충전이 또 잘 됐는지 점검을 해봐야겠죠. 퀴즈 띄워주시죠. 네, 미국이 주목한 세계 최고 군함은 땡땡땡땡땡이다. 소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두 분이 하나, 둘, 셋 하면 맞춰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세종대왕함. 네, 세종대왕함 맞춰주셔서 저희 지식 배터리가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마스터 세 분과 함께 미중 패권 다툼 속 떠오르는 K조선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